전기차 시장 한파에도 지난해 북미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와 SK온도 조만간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배터리 3사 중 가장 웃게 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엄수빈 기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매출 33조 7천억 원, 영업이익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31.8%, 영업이익은 78.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4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382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53.7%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 14억 원으로 2.7% 감소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난해 실적이 개선된 건 북미 지역 사업을 본격화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북미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해 2년 동안 30% 이상 고성장을 이어간 겁니다. 미국 현지 생산 판매에 따라 지난해 4분기 IRA 세액 공제 효과는 전분기 대비 16% 증가한 2,5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수 중반대로 제시했습니다. 전방 시장인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률은 그간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일시적 둔화가 예상됩니다. 금년 경영 환경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기에 오히려 지금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면 당연히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삼성 SDI와 SK온은 각각 오는 30일, 다음 달 6일 실적 공개 예정입니다. 두 회사 역시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심은 특히 올해의 투자와 생산 전략에 모아집니다.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이날 실적 발표 후 4%대 상승했고, 삼성 SDI와 SK온도 모두 3% 이상 올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주가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엄수빈입니다.